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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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보 거울 보는 느낌이네. 아, 대박. 거울 보는 느낌.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영 체육관은 처음 보네. 아, 근데 전용 체육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 너무 아니, 왜 그런 영상을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거죠? 깜짝 놀라서 진짜. 아, 댓글에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무슨 뭐 대회를 우승해도, 네. 어, 이사님 축하한다. 아, 이사님 얘기가 엄청 많아요. 저도 많아요. 길 가다가, 네. 저보고 누가, 어, 혹시 전자제품 리뷰하시는 분 아닌가요? 해가지고. 아, 그래? 놀란 적도 있어요. 1급 만 원. 아, 만 오천 원. 정글 던전? 네, 여기가 바로 하시는 일단 이걸 좀 받으세요. 오, 이 발렌타인데이라서. 와, 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그대로 있네요. 아, 그대로 있다. 이게 가로수길에서 저희가 가로수길에 있거든요. 아, 대박. 감사합니다. 아니, 뭔가 체격이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아, 체격. 아, 이 팔을. 아이고. 되게 유명한 거 아닌가요? 되게 유명한 브랜드 아닌가요? 네. 팔이 아니 이 티가 맞으세요? 사실 좀 작아요. 이 티가 작아. 아니 사실 조금 작아. 팔이 두꺼워 보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나는 거의 빼빼로스 좀. 빼빼로스 좀. 아 이거 봐. 아 근데. 아 근데 느낌 있어 확실히. 찌찌 대결. 저 최근에 가슴 운동 좀 해가지고요. 안 하시고 있습니다. 어. 와 근데 진짜 이거 다리 같다 다리. 그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아 나는 이사님처럼 이렇게 비실비실하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 나중에 이제 많이 이제 듣다 보니까 네. 애정이 가고 네. 아 이사님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건강한지 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진짜 너무 닮았다. 너무 닮았네. 실물로 보니까 더 닮았네. 거의 오른팔로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 야 좀 미쳤는데. 어팔 실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저 바로 지죠. 하시는 말 한번 해야 이렇게 딱. 네. 몇 프로 정도 줄 생각이에요? 한 10%만 해도 제가 질 것 같아요. 한 5%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5%, 5%, 5%. 힘 안 주신 것 같은데. 전력이요? 전력이요? 아, 이거 안 돼요. 몇 프로? 솔직히 몇 프로예요? 사실 5%를 주려고 했었는데 3%예요? 한 3% 2%인 것 같아요. 어, 팔 신음할 때 일단 네. 몸이 벌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몸이 딱 붙어야 돼요. 네, 네, 네. 이렇게 붙고 왼발이 최대한 앞으로 뭔가 자세가 좀 이 상태에서 네. 팔꿈치를 좀 안쪽으로 이렇게 어, 이 자세 네, 이 상태 손목은 이렇게 네. 손 꺾어 네,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 진짜 세웠어요. 아까는 한 2, 3%였으면 지금 한 8%? 아, 근데 진짜, 지금 진짜. 이걸 보시고도 좀 이렇게 기만을 하시고 아 진짜 진짜 아니 나는 진짜 힘을 엄청 쓰거든. 저는 거의 진짜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이 전환근 운동을 좀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니까 그지? 팔이 이만해. 내 팔 몸통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아 헉 진짜 아 이것도 힘든데.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아, 전 창원입니다, 창원. 약간 아, 말투도 좀 비슷해. 아, 맞아요. 네. 저희 같은 경상도이기 때문에. 어이구. 오케이. 어, 마지막 하나. 오케이. 와! 전환근 운동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환근이 진짜 약해요, 지금. 이게 왜 저래? 네. 그냥 한번 시범. 당긴 다음에. 네. 오? 뭐가 편하게 한다는. 이게 편하게, 그냥 편하게. 전혀 편하게 나와. 가볍나요? 선수님 몇 킬로로 하세요 주로? 아 저는 끝까지 꼭 가지고 네 실중량은 50킬로. 뱃살 두포대도 이렇게 한 손으로 할 수 있어요. 어 팔씨름 자세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와 미쳐. 벽을 느껴버렸어? 네. 끝에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이거. 어 잠시만요. 선수님 무슨 일이? 테이블에 떠오르고 이게 뱃살이. 테이블 이슈가 아 IT만 고정해 주는 거 네, 고정해 이건 두 손으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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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아까 밀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아, 우리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네. 여유로. 가벼워야 되는 건데, 이거. 야, 이거는 나. 하, 안 되네. 처음에 패션을 좀 잘하고 싶은 분들은. 네. 손목 힘을 많이 길러야 돼요. 아, 까딱까딱. 와. 팔은 고정하고. 좀 멋있어? 이렇게 바들바들 손이 떨리네. 이게 고장난 것 같은데, 이게? 팔이 움직이면 안 돼요. 손목만. 패션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뽑는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네. 뭐 이거 체험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대회 때 하는 네, 건데 네. 네. 이렇게 묶어서 하고 이렇게. 그렇게 묶는 건 아니고요. 그럼 연습할 때 남자끼리 이렇게 해요? 아니 좀 이상하잖아. 아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묶으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저도 패션 하면서 이제 10년간 넘게 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없었는데 집착이 심한 스타일로 보여요 지금. 야, 이 힘을 위해서 뽑는 게 중요하다. 칭찬인 거죠. 네. 엄청 단단해. 약간 말파이트 보는 것 같은데 말파이트. 작은 팔은 아닌데 이렇게 있는 되게 있는 편인데. 고구마. 왜 자신감이 올랐어? 어? 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0%. 와. 지금 사람 놀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와. 아니 왜 팔은 생각보다 세요? 진짜로. 준비를 좀 해서 다음 대회랑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요. 지금 대회 나갈 게 너무 많네, 지금. 대회 나가려면 얼마나 트레이닝 해야 돼요? 이 정도 실중량 50kg까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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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면 금방 될 수 있는. 네. 전체로 움직이나요? 손목만. 아. 네. 생각보다 세신데 지금 5kg예요. 5kg는 가면 근데 이 주의할 점이 네. 손목이 닿여 있으면 좋아요. 아, 아. 고정. 아. 오케이. 이렇게. 아 이거 무게를 올려야 될 것 같아. 너무 가벼우면 안 될 수 네. 있어. 5kg 정도는 껌이야. 아 당연하지. 내 뱃살이 5kg 되는데. 왜? 오. 이런 덤벨 처음 봐. 오. 이렇게 한 게 맞나요? 네. 이 정도면 선수로 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쉽네. 패션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오, 자세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팔꿈치가 약간 불안해답게 이렇게 하고. 정확합니다. 네. 이목에 딱 한 번 더 하고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아니, 좀 커졌어요, 지금 보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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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나요? 누구요? 김계란. 아, 계란님이랑 제가 안 잡아봐서 힘은 모르겠는데 계란님이 아무 잘한 건 운동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 운동을 안 할 뿐이 아니죠. 운동만 하시는. 그러면 이제 이거 맨날 해서 10위 걸고 다 해도 되나요? 10위 걸고 홍진 선수님 가겠다 그래.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근데 이것도 약간 재능이에요? 재능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거의 재능이 큰 것 같은 게 패시름하는 분들 대부분이 학교 1등, 뭐 반 1등, 뭐 전교 1등, 뭐 동네 1등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들 1등 출신이신 거예요? 아, 그렇죠. 주위 학교 한 3, 4학교에서 1등이라는 친구를 다 이겨봤어요. 와, 근데 그게 학교별로도 붙어요?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어느 학교 1등이라더라. 뭐 어느 학교 2등이라더라. 난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판치기 1등 이런 거 있었지. 여기 마동석님 사인도 있더라고. 마동석님 이겨요? 저희 이사님이라서 이제 이길 수 없는. 아, 이사님이시구나. 사실이에요. 패시름을 하면. 근데 엄청 세세요, 진짜. 패시름을 되게 사랑하시고. 승모근을 늘리고, 팔을 이렇게 늘리는 상태? 지금 저랑 비교해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둘이만 봐도. 얼굴이 진짜 똑같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웃기다. 나중에 이게 잘하게 되면 네. 싸움할 때도 네.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네. 피하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공격 중에 상상 속에서 많이 싸웁니다. 항상 너 좀 많이 싸우지. 맞아. 왜 자꾸 안 주래? 경상도식 번호. 번호? 네. 아니 그 경상도만 쓰는지 안동만 쓰는지 모르겠는데 남이 눈으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번호 이래요. 번호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마, 뭐 번호. 아, 뭐 번호. 혹시 선수분이신가요? 선수는 아니고 그래서 사무일을 하고 있는 그냥 사무직입니다. 숨겨진 강자라던가. 일반인보다 확실히 센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 이기나요?
어, 번외로. 오. 오. 아, 아. 오. 오. 어, 세신데.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오른팔이 더 세신 것 같은데요? 어, 힘이 좋아, 힘 좋아. 김은 사람 놀리시는 거예요? 아, 힘이 너무 많이 됐어. 번호. 이 뜻으로, 이 뜻으로, 이렇게. 아, 진짜요? 네. 그럼 악력, 악력을 하셔야겠네. 그게 뭐예요? 악력, 악력기. 지금 계속 스크린샷 찍고 있는데? 궁금해. 네. 와. 와. 와, 대박. 와. 와, 이거 진짜잖아. 찍어도 될까? 아, 이거 진짜 하잖아요. 지승이가 있으면. 네, 맞아요. 와, 진짜. 진짜 똑같다. 아, 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와, 미쳤다. 와. 와. 뭘. 아, 벗고 있, 벗고 있으니까 너무 똑같아. 벗고 시력은 누가 더 좋아? 어, 저, 이썸님 아니세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승입니다. 홍지승입니다. 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썸님.